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오늘은 아바타2의 요턴 에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턴 에러가 뭐냐?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죠. 에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세 제어가 안 되는 오류라고 보기 때문에 에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요턴 에러의 정의는 관성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제어를 하는데 제어가 안 돼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걸 관성이라고 보면 돼요. 적당한 속도로 가는 버스는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설 수가 있죠. 하지만 매우 많은 사람을 실은 중량이 많이 나가는 버스가 과속을 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제어가 안 돼서 차선을 이탈하는 현상을 일어났다 라고 가정하면 그게 바로 요턴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제어를 넘어선 거죠. 속도가. 아바타1에는 또 하나의 요턴 에러가 있었어요. 자세 제어를 관여를 하는 거죠. M모드일 때는, 수동모드일 때는 어떤 자세가 돼도 관여를 안 해야 되는데 추락을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자세 제어가 들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요턴 에러로 보고 있었어요. 요턴 에러가 있으면은 과격한 행동을 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만약에 추락할까? 라는 걱정이 돼서요. 요턴 에러가 있다면은 그것을 조심하면서 비행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불안감을 한쪽 가슴에 꼭 안고 가게 되겠죠. 아바타2가 출시하면서 오래 사용은 해보지 않았지만 요턴 에러가 잡혔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놓고 요턴 에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요턴 에러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내가 각도를 30도까지 줘가지고 빠르게 달리다가 빠르게 달리다가 턴. 오. 오. 요턴 없어. 어? 오. 요턴 생기긴 한다. 자세를 살짝 못 잡긴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조종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있긴 있네. 있는데, 예전에 요턴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스로틀을 엄청 줘가지고 했는데, 스로틀을 안 주고 한다면, 사실상, 이거 요턴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관성과 앞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출력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흔들림이 있었던 거지 요턴 에러라고 불릴 만한 건 없습니다. 추락하는 일은 없어요. 놀랬겠죠 지금. 풀스로틀로 하는데 요턴 없다고 봐도 돼, 이 정도면. 이렇게 막 엄청 괴롭히는데도 자세를 못 잡진 않아요. 그냥 이거 요턴 확인 영상으로 올리면 되겠네. 예. 최고 속도 몇이나 나오나요? 70 몇까지 나가요. 각도 더 주고 70. 이게 몸이 가벼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요턴이 아니라 아무튼 스로틀을 이렇게 막 때려 밟았는데도 괜찮네요. 아바타2를 가지고 영상을 매일 만들다 보니까 요턴 에러에 대한 테스트는 뒤로 미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해보니까 확실하게 알겠어요. 요턴 에러는 없습니다.
배터리 한 팩을 더 사용했는데도 결과는 같았어요. 제 영상은 언제나 실험을 같이 공유하죠. 한 번 더 보시죠. 이제 이게 된다는 거. 좋지. 풀스로틀 조급. 돌면. 오, 역시. 요턴이 있어, 있긴. 있긴 있는데. 운동 자세를 잡아요. 예. 오, 되게. 오, 그 브레이크인데? 어. 출력이 못 이겨갖고 일어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가는 거를 뒤로 탁 빼니까 못 하는 거지. 얘는 올라가나? 올라가는 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잠시만요. 요턴 회로로 추락했다고 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영상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밑으로 추락하는 중에 정지 버튼을 눌렀고 노멀 모드로 바뀌었지만 배터리가 분리되면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비행을 매우 잘 하시는 분이 자세 제어가 안 되는 걸 느끼고 정지 버튼을 눌렀는데 하강하는 속도를 못 이기고 정지가 안 되고 바닥에 충돌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턴 에러는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달라서 정확하게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없었지만 다른 분한테는 있었다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